네,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세금 1조 5천억가량을 깎아주는 내용인데요. 자,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연결해서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태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고용증대 세액공제요? 네. 최근에 그 고용 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청년 등 취업 취약 계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몇 가지 그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용증대 세제인데 이번에 바꾼 내용은 그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 이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을 한 명 증가시킬 경우에 증가하는 한 사람당 세액공제 혜택을 지금보다 100만 원 추가로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은 얼마나 지금 그러면 그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 케이스에 1,200만 원인데 예. 1,300만 원까지 중견기업은 800에서 900, 대기업은 400에서 5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야, 그걸 이제 100만 원 더 이제 늘려준다. 예, 이게 좀 어떻게 고용 증대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를 하세요? 예, 요게 그 비수도권 예. 그다음에 그 취업계층에 한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네. 소상공인들이 이제 경영권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기한도 이제 연장하는 내용인데, 네. 우선 그 세액공제 대상에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작년 2000년 1월 31일 계약분까지만 해줬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작년 2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신규 체약 그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금년 말까지로 돼 있는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한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사실 이제 작년에 코로나 여파가 밀어닥쳤을 때 이제 착한 임대인 운동도 있었고 정부도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바로 이런 내용을 시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착한 임대가 좀 그러니까 많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작년에 했던 것들이 이제 올해 그 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반영이 돼서 저희가 얼마나 됐는가를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예. 작년에 시행돼서 이제 그 첫 실적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근데 6월 말에 요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과세 표준이 확정 신고가 이루어지는데 네. 그때 이제 실적 집계가 가능해서 8월이 되면은 이제 그동안 혜택을 받은 임차인의 수, 그다음에 세액공제 규모 이런 그 통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집계가 안 끝나. 아직 궁금해가지고요. 예, 어느 정도나 예, 예. 이게 좀 저 그 호응을 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예예예.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언론은 이쪽에 주목을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네. 국가 전략기술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반도체, 배터리, 백신. 예. 이 3대 분야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인데 좀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지금 현재 그 R&D 그러니까 연구 개발하는데 기술 개발하는 데 쓴 비용하고 요거를 시설 투자하는 데 쓴 그 투자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예. 근데 그거 지금 현행 해주고 있는 것보다 요 세 가지 분야의 기술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공제율을 우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왜 전략 기술이라고 하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출이나 부가가치 뭐 여러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이 매우 큽니다. 예. 그리고 또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서 여기서 경쟁력을 잃으면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처럼 이제 앞으로 미래 산업에 다 들어가는 부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의 핵심 품목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 백신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아주 중요한 품목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지금 다른 나라의 공급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요 세 가지 분야를 선정을 해서
세액공제를 대폭 늘려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이제 그 이 세 분야가 전략 분야라고 하는 데에는 뭐 그러니까 누구도 아마 이견을 제시는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 세 분야가 지금 상대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분야 아닙니까? 이쪽 기업도 지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 아닌가요? 아, 요거 이게 작년 이래 네. 코로나 위기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이런 전략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그 생산 기지 또는 생산 능력을 국내에 확보하는 게 경제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다들 인식하게 됐지 않습니까? 실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예. 이 그 3대 전략 분야에 있는 기업들 같은 대부분이 대기업이고 예. 그다음에 상당히 좀 호황 국면을 누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더라도 자체 투자 이력은 충분한 기업들 아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래를 대비한다는 그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예. 전부 다 대기업이 하는 기술은 아니고요. 네. 이 상당 부분도 중소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팹리스라든가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음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 세제 지원 효과가 지금 다 그냥 대기업에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20, 30% 정도는 중소기업에도 가고 그러니까 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흐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결국은 네. 이제 뭐 법인세하고는 직결되지 않지만 또 그만큼 감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떨어지는 어떤 효과를 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실장님. 예. 예를 들어서 OECD나 IMF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로 기약을 하고 있는데 예. 전 세계적으로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권고한 게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라고 권고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대응이나 기후 변화 대응이나 그 양극화 심화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조세 정책을 새로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게 OECD하고 IMF의 권고였던 걸 알고 있는데 네네. 법인세 증액을 지금 권고했는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법인세는 그 이 정부 들어서 초반에 네. 최고 세율을 22%에서 25%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실효 세율을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법인세 그 최고 세율이 거의 OECD국의 굉장히 그 최상위 수준이고 네. 이렇게 되면서 실효 세율도 그동안 계속 올라왔습니다. 예. 계속 올라왔는데 이제 무작정 올리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우리 경제의 미래, 우리의 먹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좀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 한다고 해갖고 그렇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획재정부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몇 차례 추경을 통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재정 건전성이 떨어진다라고는 우려를 기획재정부가 선창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감세로 가버리는 것은 좀 약간 모순 아닌가요? 아, 이거 지금 요번에 하는 거 이건 절대 감세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세제 개편안을 만들면서 감세, 증세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만든 건 아니고요. 요게 네. 지금 딱 이 세금이 감면되는 게 요 국가 전략 기술하고 근로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예. 저소득층 소득 보강 해주는 거. 예. 그거 두 개 합친 것만이 그 세수 감소 효과가 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그 감면을 보니까 서민 중산층에 대한 어떤 감면 혜택은 3,200억이고요. 중소기업은 예. 3,000억이고 반면에 대기업은 8,700억이더라고요. 네네. 너무 좀 약간 같은 그 이게 좀 편향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갖고 드려둔 질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번에 국가 전략 기술 아까 제가 중소기업에 한 2,800억, 대기업에 8,800억 가는데 네. 요거를 드러내게 되면은 특별히 이번에 한 걸 빼게 되면은 예. 서민 중산층에 3,300억이 세수감, 보소득자는 플러스 50억. 중소기업은 마이너스 300억, 대기업은 플러스 161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뭐 감면해줬다는 거는 오해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마이너스인데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의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지난 예. 20일에 그 예. 사전 브리핑 때는 예. 상속세 미술품 물납 허용 방안이 그 담겨 있었었는데 요번에 빠진 것 같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예, 그런 것들도 정부가 이제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예. 정부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 기재위하고 사전에 당정 협의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예. 의원님들께서
요거는 조금 더 뭐 평가 방 그러니까 공감은 하셨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셨는데 평가 방법이라든가 절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평가 방법이란 건 이제 미술품 이제 감정 가격 매기고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절차도 필요하고 예, 뭐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좀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셔갖고 그래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 실장이었습니다.